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족 안에, 친척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갈라진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닌 그런 관계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마음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뭉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또는 믿음의 친구들과 관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는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